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현재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 어항 이외에 35큐브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5큐브 내부 배면을 세팅할 때 각종 필요한 물품들과 장비들입니다. 일단은 어항은 내부 배면에 맞게끔 어항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물이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떨어지게 되면 양피를 한번 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가 뚫려 있거든요. 어항물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호수 있는 것처럼 호수에서 모터를 빨아들여서 다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진 내부 배면 어항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보충수통인데, 보충수통은 이제 어항의 물에 증발이 되면 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보충수통입니다. 보충수통 이외에 정수기물로 직수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보충수통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수는 이런 볼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볼탑이 고장이 나면 물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도 수행뿐만 아니라 물이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충수통으로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옆에 있는 이 수류모터인데, 수류모터는 일단 35큐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세 나노모터 정도가 적당하고요. 아니면 제바온 모터의 SW2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스키머인데, 자, 스키머는 니들리 스키머 말고도 뭐 이제 베를린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에어리프트 방식의 스키머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니들휠 모터로 이제 돌아가는 스키머입니다. 이거는 스킴즈 모델이고요. SH1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명. 조명은 사실 아크로 계열이 아니면은 그냥 조명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아쿠아나이트라는 중국산 제품입니다. 이건 한 6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는데, 단점은 디밍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머로 돌아가는 이제 콘센트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딱딱 꺼지게 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과제입니다. 여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집에 있는 맥스펙트 이제 여과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한 블럭만 있어도 됩니다. 만약에 스피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스피어는 대략 한 10개나 한 8개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 조절 센서기인데, 사실 냉각이나 히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은 대부분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집 안이 많이 춥거나 아니면 집 밖에서 사용할 때는 히터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격대가 한두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냉각 전용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네, 해수염은 레드시 솔트고요. 레드시에는 코랄 프로 솔트랑 그냥 일반 씨 솔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아크로 계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솔트로 해도 무방하고요. 시솔트는 연산호나 버튼류 같은 경우는 매우 잘 자라는 걸로 체감상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과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양말 필터입니다. 양말 필터는 처음에 물이 어항물로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걸러주는 역할로 하는 게 양말 필터이고요. 이거는 4인치 사각형 양말 필터입니다. 네, 이제 조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중국산답게 중국 설명서가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자, 이거는 조명을 이제 거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리에 이제 이 사이에 껴서 이제 거칠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나사. 자, 그리고 이제 어디터인데, 어디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스톱.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에서 240볼트고 50에서 60Hz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220볼트에 60Hz니까 이제 범용으로 쓸수 있는 아답터고요. 그래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있는 것처럼 110볼트로 이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코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가 필요합니다. 보통 시중에서 한 500원, 300원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명인데, 조명을 보시면은 일단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당 이제 퍽이 세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퍽이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가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블루가
2개씩 들어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음영을 조립을 해볼 건데요. 자, 사용 설명서처럼 15.9mm에서 이제 30cm까지 이제 폭 조절이 되는데, 저희 어항 같은 경우에는 35큐브이고, 배면으로 10cm 정도 이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20cm인데, 20cm에서도 또 이제 중간이니까 대략 한 10에서 15cm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 사이즈로 이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보시면은, 이제 철제로 되어 있는 이제 거치대가 3개인데, 이 중에 가운데 거는 사실 35큐브에서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조립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2개로만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나사로 이제 윗부분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띄엄띄엄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이제 결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됐고, 여기에 이제 유리를 껴서 이제 부착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시는 것처럼 전기 전원선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안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조에 담그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제 뭐 냉각기나 아니면 냉각팬 같은 거를 꽂을 수 있는 돼지코어의 이제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원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만 하면 끝입니다.